책만 봐도 약간 이렇게 가이드북보다는 뭐라 그럴까요? 감성적인 어떤 여행 산문이나 어떤 그런 에세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그런 책이 맞나요? 네, 제 여행의 테마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서 제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뭐 현지인 친구들과 여행자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낸 책이에요. 자연스럽게 그 아무래도 저도 동남아 여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약간 밤에도 좀 식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. 네. 그리고 좀 사람들도 뭔가 좀 더 역동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번뜩 생각이 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동남아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크게 이제 사람 그리고 음식 그리고 뭐 추천하고 싶은 언젠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추천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?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음식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서는 음식만큼 서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동남아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좀 애정이 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? 제가 준비해온 음식 세 가지인데 이거 말고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저는 궁금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? 저는 그 모든 음식들을 사전 정보 없이 다 이렇게 먹어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길거리 음식들을 저는 동남아에서 특히 좋아하는데요. 수박 주스, 우리나라랑 당도 자체가 다르잖아요. 땡모반이라고 하죠. 네. 땡모반은 하루에 두 번씩은 꼭 먹고, 뭐 길거리에 파는 팟타이라던가, 그런 쌀국수라던가. 이제 또 술을 마시면 아침에 딱 쌀국수로 해장을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동남아 음식을 아주 사랑합니다. 작가님 술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죄송해. 제 상가 뗄 수 없어서. 네. 저도 생각나는 거는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충격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게 싱가포르 칠리 크랩이거든요. 게 큰 게 위에 칠리가 겉으로 발라져 있잖아요. 네네. 소리가 보통 소리가 묻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거를 빵으로 더 맛있어. 아 드실 줄 아시네. 네, 빵을 그 손으로 먹어서 빵을 먹으면 소스가 찍혀져 있는 느낌. 거기다가 또 볶음밥 시켜가지고 그죠? 비벼 먹어야 돼요. 아 진짜. 약간 진짜 더럽지만 맛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맛있어요.